점화 플러그 비싼 거 쓰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순정이나 싼거 쓰는 게 좋을까? 뭐 쉽게 보시면은 이리듐 점화 플러그랑 일반 뭐 NGK 일반 그냥 플러그들이 있겠습니다. 일반 플러그는 개당 5,000원, 6,000원 정도 선이고 이리듐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개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살 겁니다. 뭐가 좋냐면은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물론 값 비싸고 대금 플러그가 좋기는 해요. 한데 관리를 안 하고 덮어두고 그냥 타시는 거라고 하면은 백금 플러그 쓰시면 안 됩니다. 백금 플러그는 내구성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서 내구성이 짧은 편이라기보다는 내구성을 넘겨서 사용하면은 그 점화 플러그 스파크가 발생하는 그팁 부분이 깨져서 날아갑니다. 그 날아가는 팁이 엔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엔진 제수가 없으면은 엔진 안에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엔진이 박살 날 수도 있어요. 그냥 때 되면 플러그 한 2년에 한번 플러그 갈고 뭐 덮어놨다가 뭐 이런 스타일로 바이크를 타신다면은 이리듐 점화 플러그를 끼시면 안 되고 일반 순정형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고성능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리듐이 순정으로 들어가는 바이크들도 있습니다. 다만 이리듐이 들어간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덮어놓고 쓰시면 안 되고 그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키로수만큼 주행하시고 점검을 수시로 계속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한 번씩 오일 갈아주고 뭐 에어필터는 한번 에어로 한번 투투 불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이크를 타신다고 하면은 이리듐보다는 일반 플러그가 훨씬 안전합니다. 성능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리듐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.